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까요? 계속해서 미국장과 우리장은 올선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올선 아래로 밀려난 조정이었고 어제 우리 양대지수 가운데 코스닥이 올선 위에서 움직여서 또 탄력적인 모습이었죠.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승하라 보합 가운데 어떤 방향성을 예상하시나요? 네, 오늘은 뭐 상승 사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밤 미국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상승 예상해 주셨는데요. 이틀 연속의 상승 가능할까요? 근거 주시죠. 네, 사실은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 추세가 조금은 좀 둔화가 됐습니다. 상승 탄력이 좀 떨어졌다 그러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월 1일부터 이 거래일 제외하고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이 3000선 조금 넘는 위에서 시작했던 지수가 이제 3200 부근까지 왔습니다. 3200 4월 20일 날 사실 넘었다가 이제 하루 밀리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됐지만 그래도 이 수급적인 부분들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실적 발표가 이제 뭐 오늘 사실부터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국내 기업들 실적 기대감들은 계속 커지고 있고 미국 증시에서 사실은 실적이 악재였다기보다는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이 이 증시를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실적 부분들 본다라면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제 코스피를 팔았고 코스닥에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4월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또 글로벌 증시의 상승 기조도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 실적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금요일장의 상승을 예상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오늘장, 금요일장 상승했을 때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오늘 어떤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국내 증시를 사실 뒷받쳤던 뭐 가장 큰 요인은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올라가면서 그만큼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 뭐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거나 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이 실적이 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는 종목들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외국인이 사실은 21일과 22일 2거래일 동안 매도를 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를 뒷받치고 있는 매수 주체는 분명히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종목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섹터 중에서는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 이 전기전자, 뭐 2차전지, 철강, 소비재 섹터와 같은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MSCI가 이 5월 정기 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월 12일에 이 발표를 하고요. 5월 27일 리밸런싱이 예정되어 있는데 MSCI 지수 편입 유력 종목들 뭐 최근 들어서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유력 종목들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HMM이라든지 SKC, 뭐 하이브 이런 종목들 좀 나오고 있는데 이 MSCI 지수 변경이 되었을 때 편입이 유력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